비료 중에서요, 질산칼슘이라고 해서 질산칼슘. 이거는 주로 어디다 써먹냐면, 여러분들 고추 농사 지시는지 몰라도, 그, 고추가 이렇게 자랄 때, 지금 여기 자라는 방아다리 달리죠? 방아다리 달렸는데, 이렇게 해서 고추가 길게 쫙 뻗어야 돼. 근데 이렇게 구부러졌어. 못 크고. 그럼 뭐가 부족한 걸까요? 칼슘. 칼슘 아니지. 일단 질소가 부족한 거지. 질소가 모자라. 그래, 질소 모자란 거지. 칼슘이 모자르면 토마토 쪽에 뒤끝에 배꼽 썩은 병이 와. 칼슘이 모자르면 대표적으로. 자, 고추도 끄트머기가 마르면서 그 앙커. 이 동그랗게 말리면서 여기가 마르는 식으로 돼. 그럼 칼슘 부족이야. 그거는. 그런데 고추가 정상적인데 가다가 쪽북 뻗자고 모자라. 그러면 또 뭐가 부족한 거냐면 일단 질소질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질산 칼슘이 아까 질산토로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막벌이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질소질 플러스 칼슘이야. 그러면 토마토 배급 성병을 예방하는 거야. 연면십이나 관주로서. 근데 거기다 칼슘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복숭아 같은 것도 칼슘제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복숭아에는 염화칼슘 쓰는 게 최고예요. 마지막에. 근데 아까처럼 기능성 비료를 주면은 굳이 비료를 뿌릴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복숭아를 예를 들면, 복숭아 지금 알이 이만하면, 지금 시기에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 우리 식용으로 파는 68%짜리, 그 수프에, 그 라면 수프에는 NSG 있어요. 그러면 화국약품에 가면 염화칼슘을 팔아. 근데 함량이 68%짜리야. 그러면 지금쯤 1차 저가 끝나셨으면 칼슘제 주고 싶으면 1kg만 주셔야 돼. 1kg. 더 이상 주면 안 돼. 그 대신 후다닥 주지 말고 소독하는 거 똑같이 주셔야 돼. 과일에 흠뻑 맞아야 단단해져. 잎사귀 아무리 줘야 소용없어. 그래서 칼슘제 쓸 때 잘 돼 있는 건 뭐가 있냐면 붕사가 들어있어. 붕사가 몰리거든. 이동을 빨리 해주라고. 근데 봉지사가 아무리 뿌려 꽝이야. 보기력 나오기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지 쌀 때 돼서 경액기 들어가서 이제 봉지 쌀 때가 됐어. 그러면 2kg 주셔도 돼. 그런데 칼슘제 같은 거 주실 때 언제가 최고 좋으냐. 해 넘어가고 난 다음에가 최고야. 칼슘을 충분히 다 없애. 그래서 요새 아침 소독이 좋아요, 저녁 소독이 좋아요면 이런 거 주실 때는 영양제 같이 플러스가 주실 때는 저녁에 소독하시는 게 훨씬 나. 왜냐하면 지금쯤 시간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뜨거웠다가 어느 정도 식어서 품어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6시부터 뿌리시면 돼, 그렇지? 그러면 흡수율도 상당히 좋아. 예를 들어 고추농사지도 마찬가지야. 이 질소질 플러스 칼슘까지. 그러면 같은 고추인데도 이 길쭉한데도 이 안에 살이 덧져. 칼슘제를 주면, 그치? 표피가 더 두꺼워져. 그래서 질산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우리 인터넷 뒤져봤자 24,000원이면서 택배비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이 비싸요. 3만원이야 25kg짜리가 근데 보통 우리가 연면심으로 초전에 잎이 활짝 잘 나오게 할 때가 쓰는 거예요. 근데 잎이 나오는데 질소질만 주는 게 아니라 칼슘제까지 주니까 잎이 어때요? 빳빳하게 나오지. 그렇죠? 수용성이지. 그래서 질산칼슘을 사실 때 잘 녹는 건 뭐냐면 십수염이야. 질산칼슘이 십수염이라고 있어. 십수염을 사셔야 돼. 그래서 고추재배 같은 거 하신다. 관주나 연면십염은 이거야. 근데 요소를 왜 안 할까요? 요소에도 염화칼슘 타도 돼. 근데 아까 요소 그랬죠. 잎이 맞잖아요. 잎끝 가장제를 태워버려. 그럼 뭐야? 세포를 죽이잖아. 근데 얘는 세포를 안 죽여. 여러분들 지금 상추 농사 짓는 사람이 상추 농사 짓잖아요. 하우스에서 사람들. 여러분들 집에서 상추 길렀어. 근데 우리 거는 상추 무농약, 무농약이야. 내가 집에서 길러 먹어야 돼. 아침에 씻어서 저녁에 먹으려니 벌써 짓물렀어. 그죠? 왜 짓물렀어? 그 하우스 그 뜨거운 데도 기르는데도 뻣뻣해. 씻어놔도 막 일주일 가. 이거 질산칼슘 준 거야. 잘 크면서 잎이 두꺼워지는 거야. 언니들 요즘 저도 아침에 다이어트 우리 마누라가 샐러드 해줘. 샐러드.
샐러드 해주는데, 샐러드가 예를 들어서 잎이 도톰하고 아삭거리는 뭘 주면 돼. 얘 연매십이 주면 최고야. 요새 홈쇼핑에서 딱 하나 사기치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스프레이하고 한 방 모였는데 두 병에 39,800원 봤어요? 안 봤어요? 했죠? 나 그 장사를 해야 되겠어. 띠 돈 벌 텐데. 그거 칼마그 같은 거 그냥 제가 이제 저희도 복숭아 파는데 지장 없는데 이왕이면 저는 이제 그 지금 고단가로 팔라래요. 막말로 좋으면 2.5kg에 10만원도 받을까 저는. 농담 아니야. 복숭아 한 6개 7개 그렇게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분명히 당도 측정 다 해서 보낼 거야. 13브릿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12가 이만해가지고 13브릿 이상. 그리고 10만원 받을 거예요. 고급제 포장해서 받을 건데 제가 그 판매 전략에 딱 한 가지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너 상관없어요. 너. 자, 우리 과일을 사시면 집에서 지금 화초 다 기르죠. 그렇죠? 집에서 화초들 많이 기르잖아. 상추도 많이 기르고. 자, 물 2리터에 물 2리터 생수에 여기다 탈 수 있는 영양제 비료를 공짜로 줄 거야 저는. 그럼 제가 원가 얼마일까요? 인건비 빼고 그 비료 알갱이의 원가 얼마일까? 2리터에 녹여서 줄 수 있는 약이. 아까 39,800원짜리 반 잘라서 그래. 그러니까 저 그냥 2만원. 아니 그 만원. 나는 원가 얼마일까? 물 빼고 비료 원가. 언니야 20-30원도 안 돼. 북청불장을 살 수 있어. 북청불장을 살 수 있어. 근데 일반 소비자는 내 홈페이지에 저렇게 줄 거야. 사모님 사 안 사? 화초 싱싱하게 잘 키우고 고추 쭉쭉 뽑게 해준다는 데 사 안 사? 예? 아, 두 가지 주면 되지 뭐. 얘 조금 주고 얘 조금 주면 되지 뭐. 응? 물 숨을 딴 말에 많이 타야 1kg, 2kg 밖에 안 되는데 60불에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럼 물 숨을 딴 말에 1kg야. 그럼 나눠봐. 2리터 500리터 나누기 2해봐. 그럼 몇 그램이야? 세 발에 피죠. 20원이라니까 20원. 그래 봉지금까지 밀봉까지 인건비 따져서 그래 100원이야 100원. 그래 100원. 100원 서비스하면 되잖아. 그래, 두 개 주면 200원 서비스하면 되잖아. 그치? 얘는 믿고 얘는 예를 들어서 얘는 결실 얘는 예를 들어서 물에 타서 바닥에 주세요. 얘는 연면십이 칙칙 싸서 주세요. 실상칼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니 제 복숭아 살까 안 살까? 복숭아 농사 아니면 사지. 100% 사지. 꼭 복숭아 관련 상품을 줘야 되냐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자기 사업소 아니야. 내가 저 얘기를 딱 했더니 우리 친구들 대학 동기들 농협 때 동기들 있잖아요. 걔들 농협중 이런 애들 있어. 오빠 이거래잖아. 왜? 나 화초 영양제 어떻게 주는지 몰라서 맨날 그거 파란 물탕 갖다 찔러주잖아. 제대로 살지도 않는 거, 그치? 이거 주면? 이거지. 내가 그 장사 할 거야. 아이디어 도둑질해도 괜찮아. 왜? 그 함량만 오버되면 까딱 없어. 완전 사기야, 그거. 39,800원. 어, 나도 그 장사나 해야 되겠어. 우리 마이터 중에서 한 사람이 비료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까요? 강원도에 있어요. 원재 사다가 녹여서 물에만 넣어서 팔아. 예? 원재 5만원이 얼마 버는 줄 알아요, 그 사람? 150벌어. 5만원 갖고 150번다고. 근데 하자 없는 거야, 하나도. 하자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 그 39,800원 아무리 벌어도 하자 없어요. 왜? 약하게 놓거든. 왜? 얘도 500에 1 내지 2kg 넣을 수 있어. 근데 2kg는 많이 좀 벅차니까 가. 그러니까 1kg만 넣는 거야. 계산기 뚫어 봐봐요. 500 나누기 2 해봐요. 250이죠. 그쵸? 250이죠. 1kg 나누기 250 해봐요. 몇 그램인가? 네? 1kg 나누기 250 해봐요. 몇 그램인가? 요만큼이잖아. 그쵸? 그거 따버리면 물 2리터에 넣는다니까. 그쵸? 아니, 2리터에 그거만 넣으면 된다니까.
그게 39,800원짜리라니까. 재밌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심어먹고 고추 같은 거 쭉쭉 벗겨면 집에 하려면요. 관주시설 잘돼 있죠. 아니 고추 따고 나면 요소 뿌리시잖아. 그걸 왜 뿌려? 이거 주면 이거라니까. 물에 타서 관전 막바로 먹잖아. 연면심은 막바로 먹으면 고추 새까마져 그래요. 쭉쭉 뻗어 그냥. 제가 남원에 이거 가르쳐주고서 고추 50근 선물 받은 사람이야. 컨설팅 해주고. 예? 요새 그 싼 점적 테이프 있잖아요. 500m 얼마인지 아세요? 6-7만 원 밖에 안 해. 500m 까는 거. 그거 사놓으면 웬만하면 몇 년 쓰잖아요. 그쵸? 한번 쓰고 버리는 거. 요 10cm씩 똑똑똑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수도꼭지 하나만 들어도 쫙 나가잖아, 그거. 그래서 가정용보다 큰 거 있냐, 그때 이때. 그래서 양액탱크 해주고, 야, 그 일, 저기, 501kg 사서 확, 제대로 그, 퇴수까지 해갖고 제대로 확 줘. 그래서 제대로 준 거 아니야. 더 좋은 건 있어요. 뭐로 주면 되는지 알아요?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 모터 분무기. 암 살짝 해갖고 퇴수되게 섞이게 하면서 딱 주면 골고루 기가 막히게 들어가. 그래, 안 그래? 맨 처음에 물 한번 주고, 비료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물 한번 줘서 싹 가셔놓는 거야. 막히지도 않아, 이거야. 그리고 소독할 때 옆면, 소독약에, 소독약 타기 전에 먼저 타는 거야. 얘를. 제3가슘을 먼저 푸는 거야. 그리고 소독사서 같이 주는 거야. 고추가 시커머냐. 이만하게 쭉쭉 뻗어. 두 번째 땅을 줬는데 고추가 막 이래, 기럭지가. 예? 그 놓았어, 놓았어. 그 올해도 고추 농사 짓는데 복숭아 농사 지면서 재미가 들려가지고. 엄청 쉬운 거예요. 왜냐? 이 원재 몇 푼 가지도 않는 거야. 야, 이런 거 정도 하나는 집에 갖고 계셔야 돼. 염화칼슘도 엄청 싸잖아, 염화칼슘도. 지금 약간 올라갔고 한 2만 5천 원 갈 거예요. 25kg. 근데 우리가 수확, 지금 한 500에 1kg 정도밖에 안 넣고, 봉지 싸기 전에 한 2kg 넣어. 그리고 나중에 개방돼 있으면 수확 전에 있잖아요. 수확 전에 한 2kg 정도 뿌리시면 보고력이 엄청 좋아. 예. 네. 이게 농사야, 이게. 괜히 가서 농약 싸가서 칼슘 제준 줘. 그러고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바가지 쓰지 말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다는 거 귀찮을 필요 없어요. 전자저울 사야, 카시오 같은 거 사야 몇 푼 가치도 안 해. 한 10만원이면 카시오 저울 좋은 거 사. 그쵸? 저울 좋은 거 사, 카시오 저울 좋은 거 사. 왜냐면 그, 이렇게 10g 단위까지 다룰 수 있는 저울을 사셔야 돼. 염화칼슘하고 항산칼슘하고 전혀 틀려요. 틀려요. 네, 틀려요. 뭐 어떻게 틀려요? 대부분 우리 이제 보고력이 나오는 거는 염화칼슘 써요. 제일 저렴하고 싸고 항산칼슘 같은 건 항상 비싸요. 그리고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조개가루 가는 건 꽝. 우리 옛날 달걀 뭐 그런 거 했는데 그저 달걀 같은 거 녹여서 한다 했는데 그 식초 같은 게 들어가면 당도를 떨이켜. 복숭아에 10초 정도를 뿌리면 당도를 떨이켜. 네, 맞죠? 떨이키는 거예요. 칼슘제도 너무 많이 쓰면 당도 떨이켜요. 그래서 보구력을 한다면 엄격히 따지면 이제 고전에 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질소, 가리, 추비용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기 이제 칼슘이 한 17%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하고 마그네슘 이런 게 들어간 걸 연면십이 해주잖아,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망건 벗기 전에 그 영양제 주는 건 엄청 나빠요. 마음대로 뭐 염화칼슘 같은 거 잘못 주면 짤록 현상 나타나.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건 지금쯤 한 1kg 한번 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보구력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봉지 싸기 전에 두 번 정도 주시는 게 나아. 한 5일 간격 띄워서. 그러면 복숭아, 내가 약간 무른 복숭아 같은 거 있죠, 보구력이 상당히 좋아져요. 제일 저렴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kg 준다래야, 2kg 준다래도 25kg가 12차가 넘잖아. 그렇죠? 12차에 2만 5천 원이 비싸요? 그렇지? 아니, 3만 원도 무지무지 싼 거야. 아, 10차 준다래도 3천 원이야. 그렇죠? 근데 초전에 지금 1kg 밖에 안 주잖아요. 25차 주잖아. 1,000원이 1,000원. 한 차에. 원가 1,000원 밖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서 웬만한 데 칼슘제 사잖아. 말 그대로 그거 그냥 녹여서 파는 거야. 병에 들어서. 나는 현현한 교수 저기 그 강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제발 그거에 속지 말라고. 유튜브에 잘 나와 있는 거야. 그러시면 이런 거 그러시면. 응? 예, 실상까지 이거예요. 십수염, 예. 17,000원이네, 유료배송. 어, 십수염 찾았잖아. 몇 킬로짜리예요? 10킬로짜리 아니야? 10킬로. 아, 그게 25킬로짜리도 있어요. 얘가 지금 비싼 거예요. 싸게 사면 25킬로짜리를 24,000원에 사요. 얘를. 근데 지금 검색하신 거는 인터넷에서는 좀 비싸. 10킬로짜리 17,000원 나오잖아. 근데 저기 택배비 별도잖아. 그죠? 예. 근데 생각보다 그 비료 회사에서 저 원재를 잘 안 팔아. 문제는 원재를 잘 안 팔아. 그러니까 저희도 저걸 어디서 구했냐면 여기 도시락 하시면 화공 약품 있죠? 수공예배. 응? 수공예배 하시는 분하고 갑자기 예. 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 팔아요. 화공 약품에서 팔아요. 수경재배 많은데 팔아. 수공예배 예. 거기 사셔요. 근데 사시는데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 우리가 세력이 떨어진다고 그 지금도 요소를 녹여서 뿌리시면 끝잎 가장자리가 타요. 얘는 까딱 없어. 그럼 얘는 뭐냐? 지금 저 세력 약하시다 그랬죠? 나무 약하시다 그랬죠? 그럼 질소질 플러스 칼슘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질산 칼슘이. 그럴 때 급처방하시는 거야. 우리 감기약 저먹듯이. 연변시비하고 간주하고 비율이 근데 노지에 과일 나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주가 힘드니까 연변시비 하시고 지금 이제 그 한 1km 정도 하시고 3, 4일 뒤에 그래도 좀 들어올 것 같다 한 번 더 하시면 돼. 한 번에 세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 네. 칼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에 지금 과일이 작기 때문에 욕심내서 2kg 정도 하시면 안 돼. 그 만약에 500 정도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 지금 많이 욕심내야 1.5kg. 더 이상 하시면 안 돼. 500리터에 밀. 500에. 500에. 예. 뭐야? 요마칼슘. 지금은 1kg 주신 게 낫다고. 연매십 1kg. 바닥에 칼슘제만은 바닥에서 흡수할 확률이 2~3% 밖에 안 돼. 그 지금 저기 그 도포 같은 데 유니칼슘이라고 사기쳐서 바닥에 뿌리면 간다랬는데 나는 그 사람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 그거 증명하면 노벨상 좀 주게. 칼슘제만은 바닥에 해서 거의 흡수가 잘 안 돼. 2~3% 밖에 안 돼. 그래서 칼슘제만은 반드시 연면시비하는 비료 중에서. 그건 꼭 명심하셔야 돼. 그건 어떤 놈이 사기쳐도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 제가 말했던데 저한테 와서 사기친다니까. 우리 후배가 사기쳐. 도포에 있는데 땅에 줘야 흡수돼서 먹어서 좋아진다고 사기친다니까. 농약 칠 때 농약 칠 때 칼슘제를 칠 수도 있는데 약간 그 황제품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SSG 있으시니까 제일 효과 좋은 거는 따로 치시는 게 제일 효과 좋은 거야. 예예.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제를 많이 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제가. 근데 한번 치실 때 소독하는 거하고 똑같이 치셔야 돼. 우리가 더 빨리 간다 그러실 필요 없어. 소독하는 거하고 똑같이 치시라고. 그래서 과일에 흠뻑 맞아 흡수해. 이게 단거나도 흡수 안 해. 고운 입자로 흘러내리도 흡수 잘 안 하는 거야. 고운 입자로 가야지가 땡겨 먹어. 예. 그 농약 치실 때 여러분들이 줄줄 흘러내리신다고 농약을 잘 치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될 수 있으면 혼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하면 떨어져요. 그게 약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저희 같은 경우도 아 요새 뭐 그 부담도 안 가잖아. 뭐 기름값 부담 되죠? 면세에 다 나오는데 엄격히 따지면 아주 큰 평수 아니면 면세 갖고 다 쓰잖아요. SS 쓰는 거. 뭐 저희도 쓰던데 충분히. 예, 저희도 1000리터 7차 정도 쓰는데 면세 넣은 거 다 써요. 충분해요. 아, 저희는 참 차가 두 대구나. 근데 저는 억울하게 화물차 면세 보조를 못 받아. 왜냐면 저희 집에는 1톤짜리 차가 없어. 저희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화물차는 2.5톤 차야. 마이티, 저상. 예. 저희는 한번 복숭아 땄다 그러면 그게 한 차씩 따와.
질문하세요. 예. 예? 고도에 예? 예, 좋죠. 세력들은 이거예요. 역시 칼슘제에 똑같이. 질소질하고 칼슘제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걸 자주 사용하면 요소, 질소 비료를 조금 지양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연면시비를 자주 주는 게 아니라 금방처럼 이런 거예요. 이렇게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적거를 하다 보면 미쳐 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나무 세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잎이 덜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꼭 먹고 알 먹는 거야. 질소질하고 칼슘하고 같이 줘버리는 거야. 예. 네. 이건 세력이 떨어졌을 때 얘기지 굳이 너무 센 데 주시면 안 돼. 근데 지금 이제 그럴 때 주시는 게 뭐냐면 질소질 가리 성분 같이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같이. 예. 네. 근데 이제 그 복숭아 같은 경우는 대략 질소질이 약간 더 많고 가리 성분이 뭐 12, 14 정도 된다면 가리 성분이 이제 10 정도 나온 게 있고 어떤 데에는 그냥 15, 15, 0, 15 이렇게 된 데도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제 쓰이면 양으로 조절해야지, 그쵸? 양으로.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아니, 똑같이 하면 안 팔리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팔리니까 그걸 나름대로 조절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연면시 비용이고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이거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질소질이 세다 그러면 가리 성분만 주고, 그쵸?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수세 약한 나무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세 약한 나무는 저기를 유안을 뿌려야지, 그쵸? 그런데 뿌려야지. 그래서 나무 세력을 봐서 제가 아직까지 우리 아들한테 못 맡기는 게 딱 하나, 비료. 특히나 지금 주는 추비. 그거는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저희도 지금 아카스키가 1,000개 달리는 것도 있어요. 1,000개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럼 다른 나무 다섯 주먹 줘서 그 다섯 주먹 돼야 안 돼요. 그건 두세 주먹 더 줘야지. 한 나무에 1,000개 달리는데? 그쵸? 당연히 많이 달릴 만큼 더 줘야지. 근데 우리가 연면 시비하는 건 한계잖아. 맞지만, 그쵸? 바닥에서 그 자기가 수세 조절을 나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옆에 약간 고목이신 게 유목이신 게 유목은 심차게 잘 커. 근데 고목은 모자라. 그럼 고목은 조금 더 주고 얘는 유한 전혀 안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사 좌우하는 거는 거기서 좌우되는 거야. 이게 이제 진짜 기술자냐 아니냐는 거기서 좌우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과가 만약에 늦어졌다 그러면 세력을 약간 땡겨 놓으시면 돼. 예, 그게 답이야. 왜냐면 지금 열매 한창 커가면 잎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못 나가죠. 그래서 초전에 저희 같은 경우도 질장같이 주는 게 초전 잎 좀 빨리 커서 양봉기도 빨리 되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맥락은 이거예요. 꽃이 지고 난 이에 한 달 안에 그 양봉 교대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성엽이 돼야 돼 한 달 안에, 그렇지? 성엽이 돼서 양봉 교대가 돼야 되는 거야. 왜? 고전까지는 저장 양분으로 사는 거야. 우리 인간이 통장에 저축하듯이. 나무도 저장 양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 대신 양분 교대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는데 제가 저 약장 사는 건 아니에요. 굳이 저럴 필요 없는데 잎이 빨리 전개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잎이 전개가 늦은 것보다는 빨리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례 같은 데서 양분 소비 없게 빨리 잎 크게 만들라 그러잖아. 다음번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대략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례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례를 하면 빨리 이렇게 요건 정례를 전혀 안 한 거고 봐요. 여기서 지금 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생겨났잖아. 근데 여기는, 그치, 여기는 이만큼이 더 많잖아. 네, 다섯 개가. 근데 막상 이렇게 안 한 거는 이렇게 잎이 빨리 못 나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엽이 돼서 양분 교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서 오히려 꽃봉오리 내로 따버리고 꽃으로 따버리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빨리 양분 교대가 되라는 거야. 그래야 양분 경합을 경합시켜서 전염비 과실 비대가 잘 일어나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적과는 개념을 옛날에는 그냥 열매로만 따버렸는데 지금은 정례 적화, 그렇죠?
정례부터도 하고 적화도 하고 그 다음에 열매속기도 좀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도 써 있지만 조기에 적화하는 거는 조기 적화라고 했지만 정례 적화가 포함된 거지. 과실하고 신초와 양분 경험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과일은 과일대로 크면서 신초는 신초대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과일에서 잔뜩 양분을 뺏어 먹으니까 신초가 못 나가지, 그쵸? 근데 저럴 때에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질상가신경도 한번 이렇게 주면서 세력을 좀 땡겨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잎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거기다 질상가신 주시면 안 되지, 그치? 거기다 주시면 안 되잖아. 꽝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옆에처럼 정리하는 것처럼 저런 식이 됐을 때는 특히 신초가 크다가 멈추면 안 돼요. 그죠? 멈추면 2차 성장 돼버려, 그죠? 별로 안 좋아. 나무 성장에도 안 좋으니까 걔가 주춤하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도 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질소 중에서 유안이라는 거지. 유안도 살짝 뿌려주고 거기다가 우리가 질산칼슘 같은 연면시비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복숭아의 수분 수정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곧 진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신 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복숭아가 이 복숭아 달린 단 말이 꽃에서 이렇게 이제 암술머리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화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딱 교착되는 게 수분이 이루어진다래.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딱 들어서 이게 수정. 애기 엄마 애기 같듯이 애기 집에 안착되는데 요 걸리는 시간이 14일이야, 치아가. 이렇게 오래 걸려. 예를 들어서 배나 저기 지금 사과 같은 거 인공 수분하면 길어야 1.5일이야. 그래서 꽃가루를 묻혀 수분 수정을 배하고 하고 사과를 하면 소독을 해버려. 그죠? 근데 복숭아는 그러시면 안 돼. 왜? 이 암술머리가 수분 수정이 이룰 때 조건이 뭐냐면, 자, 대부분 그 이 수분 수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거예요. 내 밭에 습도가 한 70% 이상이 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꽃 피는 시기에 여러분들 거꾸로 비가 오면은 수분 수정 잘 돼. 응? 사람하고 똑같아. 그쵸? 여자가 아무 때나 애 갖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 성인이잖아. 그쵸? 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수분이 많으면 이 전체적인 수분이 한 75% 이상 넘으면 수분 수정이 잘 이루어져.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꽃가루를 받으셨잖아요. 꽃가루를 받았는데 일반 그냥 꽃가루 받은 거를 냉장고에 놓다가 그냥 여러분이 석송자에 타시면 별로 효과가 안 좋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실에 젖은 수건을 밑에 깔아요. 그쵸? 그 다음에 비닐을 깔아요. 여기다가 한 4시간 동안 꽃가루, 욕실에 수분 있죠? 꽃가루를 쫙 펼쳐놔요. 그랬다가 아침에 섞는 거야, 석송자랑 같이. 그래서 이 화분에 수분을 좀 매겨야 돼. 예. 그리고 내가 날씨가 적에다, 그럼 관수질을 푹 들어가지고 과수원에 물을 흠뻑 주셔야 돼. 수분이 많아. 그리고 이게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어. 언제냐? 꽃을 딱 따. 그럼 손톱에 파란 부분을 딱 문질러. 그럼 매니큐어처럼 반짝거려. 그럼 보통 원래 같은 게 몇 시냐? 오전 10시 넘어야 돼. 그래서 오후 4시 사이에. 아무리 일찍 가야 소용없어. 왜? 여기에 진이 안 나오는데. 그쵸? 난자 정자가 만나야 우리도 하다못해 뭐 소도 수정이 이루어지잖아. 그치? 똑같아. 그러면 손톱에 딱 하면 반짝반짝 거려. 그 시기가 한 10시, 11시경 돼요. 그래서 왜 그 봄에 수정할 때가 뭐냐면 바람이 꼭 불어요, 선생님. 바람이. 그러면 바람이 똑같이 부는데 밭에 수분이 많아. 그러면 이 암술머리가 촉촉해져. 아, 사이 뭐지가 있어요? 하우스. 응? 하우스 똑같아요. 하우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같은 꽃가루가 발휘하려면 수분을 매겨야 돼. 그럼 물 부족하다. 네? 물 부족하다. 안 되더라고. 아니, 조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꽃가루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가짜 임신을 해요. 그래서 복숭아가 달려.
특히나 꽃가루 없는 것들은, 꽃가루 많은 것들은 그냥 전부 다 똘똘하게 돼. 근데 요만하게 클 때까지는 똑같이 커. 똑같이 커. 우리 새끼 요만하게 클 때까지는 똑같이 커, 선생님. 그랬다가 얘가 수정이 안 이루어진 거 있죠. 그냥 말리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꽃가루 없는 품종은 얘를 적과에, 1차 적과 손을 대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도 꽃이 지고 3주 후에 손을 대라는 거야. 왜? 잘 된 것처럼 보여. 그 적과를 했어. 어메, 나머지 또 떨어져. 그래서 보통 우리가 꽃가루 있는 거는 이 땡기면 약간 질겨요. 그쵸? 이렇게 질겨요. 예, 근데 꽃가루 없는 것들은 구분이 잘 안 가. 우리 꽃가루 없는 품종들 있잖아요. 천년도 백도나 우리 뭐 그 일천백보 이런 거는 구분이 잘 안 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1차 적과 시기를 꽃이 지고 최소한도 3주 후에 해라. 그 품종이 대월천이 돼요. 네? 대월천. 대월? 대극천. 아, 대극천. 걔도 걔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꽃가루가 대극천 같은 거면 꽃가루를 사셨어요? 어디서 저기 하셨어요? 자가수정 시키거든요. 아, 자가수정? 벌로 시키세요. 뭐? 벌로? 아니, 벌이 있어도 저기죠. 다른 꽃가루가 있어야지. 자가수정이 된다고 하세요. 아니, 아니. 저 환장하거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벌이 수정을 시켜주는데, 벌이 수정을 시켜줘요, 복숭아를. 근데 다른 꽃가루 쪽에 갔다가 가니까 수정을 되는 거지. 벌이 아무리 많아도 수정 안 되는 거지. 꽃가루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받아놓고 러브터치를 해주잖아요.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있어도 그 저장량부 축척, 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장량부 축척기, 이렇게 우리가 하우스를 베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문 축척이 이렇게 잘 일어나질 않아요, 선생님. 대극층은요. 네. 저 노지를 하면 어찌다이 다 수정이 잘 되는데요. 그 하우스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고온? 물이라든지 바람이 안 통하니까 거기에 결실이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 농업 쪽에서 하우스 쪽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요새는 그 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지금 봄 같은 경우도 그 생육 촉진 과정에서 바람이 있는 거고 바람이 부는다고 안 부는다고 전혀 틀려요. 바람이 불면 나무 스스로 양분 소모가 돼요. 그럼 스스로 더 땡겨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하우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요새는 그 한때 그 사라졌는데 그 외국의 논문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딸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저기 우리 저기 터널에 공기 순환시키듯이 나쁜 공기 빼듯이 그렇게 공기를 순환시켜 버려요. 그러면 결실률이 훨씬 좋아, 딸기 결실률이. 그리고 차이점은 제가 보건대는 결과적으로 하우스 안에 저 복숭나무를 숨겨놨기 때문에 하우스 열기가 추울 지게 꽃이 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밤으로 온도 차이가 많이 기복이 새끼뿐만 꽃이 수정이 되다가도 그렇죠. 어렵구만.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그러면 시범사업 같은 경우 저기 저희 쪽에도 있잖아요. 포도 밀폐된 하우스에 그 제가 그걸 한번 얘기를 해줘서 사업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회인을 설치했어요. 회인을 설치했어요. 공기 흐름을 주면서 했거든요. 훨씬 낫다던데. 왜 이렇게 회인 양쪽에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설치했어요. 그걸 시범 사업으로. 농업 쪽에도 자기가 해당되는 거 있으면 이게 맞으면 어느 대학 교수라든지 어느 뭐 센터 직원하고 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를 기획안을 써서 넣으셔요. 그럼 시범사업으로 채택되면 그거는 무조건 100% 보조예요. 교수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 교수님이 하셨는데 예, 뭐 이 말씀? 식초를 여쭤말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식초를 넣으면은 당도가 떨어진다. 예, 떨어져요. 그 영역 교수는 식초를 또 열라고 얘기해놨거든요.
근데 그 식초나 칼슘제를 너무 자주 쓰면은 그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자주 쓰면은 당도는 떨어져요. 그럼 100%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감식초 이제 청도에서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그 이제 감식초를 청도 감식초를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일반 현미식초라든지 현미식초 같은 경우는 당도 떨어져 있어요. 현미식초도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은 그 음물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제 식초를 많이 쓰는 그런 현상이 있다. 아 지금 진딧물에는요 진딧물에는 복숭아 쪽엔 딱 두 가지가 된대요. 지금쯤 뭐 하면 가루 진딧물이 된대요. 맨 처음에는 파란 거, 혹진딧물이 덤비고요. 그 다음에 덤비는 게 가루 진딧물이 덤비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하면 실처럼 늘어놓고 진딧물이 이렇게 있는데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그게 복숭아는 딱 두 가지만 덤비예요. 진딧물이 지금 우리나라에 덤비는 거, 저 식물에 영향을 주는 건 여덟 가지라는데 복숭아는 딱 두 가지예요. 근데 그 식초보다는요,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자연농법이 되는데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진딧물 약을 넣을 때 거기다 뭐를 넣냐면 주정을 두 컵을 넣어요. 주정. 유리컵으로 두 컵 넣어요. 맥주컵 두 컵. 주정. 주정, 주정. 주정? 주정은 78% 내지 그 술의 저기가 80도 정도 돼요. 주정. 술 만드는 원료 주정. 그래서 그 주정을 어디다 써먹냐면, 어디서 살 수 있냐면, 벌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그 35도 소도 있잖아요. 그 비싸지 그게. 그래서 주정을 어디다 써먹냐면 벌키는 어디다 쓰냐면 프로폴리스 채취약을 쓰는 거야. 프로폴리스. 위에 망을 쳤잖아. 망. 위에 망을 빨면 그 이 벌이 위에다가 시커멓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 균이 침투 못하라고. 프로폴리스가 식물에 어디 있냐면 식물에 어디 있게요? 프로폴리스.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면 봐. 해 뜨기 전에. 어디서 보냐면 소나무에서. 소나무 끝에 하얀 이슬이 맺혀 있어. 이게 프로폴리스야. 이걸 벌이 물어가는 거야. 그래서 벌집에 균이 침투하지 말라고 위에 망에다가 쫙 저기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주정으로 추출해. 주정으로 프로폴리스를 주정으로 빨면 프로폴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영천은 안 가서래. 이치령 씨가 보면 프로폴리스 타가지고 술 먹으면 밤새도록 짝을 먹어도 안 채.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100mg 이렇게 드는 것도 선물도 받아 오랬는데. 그 정도 그러면 반찬 기준입니까? 네? 두 컵이면 기준이. 예. 반찬. 유리컵. 맥주컵 요만한 거. 골리 500에 두 컵 정도를 주정을 넣으면 진딧물 떨어지는데 이거야. 식초 아니야. 잘못 알고 계신 거야. 주정하려면 벌 사시는 분들 있지. 벌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나 또 누구한테 그걸 주냐? 암암리에. 꽃감. 꽃감 주정 원액을 착착 뿌리잖아. 그쵸? 그 빨간 색깔 그대로 있잖아. 그 주정 뿌려서 그런 거야. 주정이 또 곰팡이 잡는 거야.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옛날에는 저 황 피었잖아요. 안 피어. 주정 뿌려. 주정 분무기에 충전부기 쌓아놓고 꽃감 매달았잖아. 쫙 뿌려 흘러들어. 그러면 그 시커멓게 안 되고 꽃감 시커멓게 해서 빨갛게 되는 거야. 예. 그 꽃감 하는 사람이 주정 맛있어요. 그때 사서 놓으시면 돼. 저도, 저희는 그냥 이만큼 하면 나가는데, 요번에 옥천 갔더니 이렇게 6리터, 5리터 저기도 6리터, 아, 이것밖에 없으면 가져가면서 주더라고. 주정이 그러면 순도가 높은 게 더 효과가 좋습니까? 아, 주정 순도 상당히 높아요. 높은 게 효과가 더 좋죠. 그거 당연히 좋죠. 근데 그 주정은 대한민국 거의 비슷해요. 그 취급하는 데 두 군데예요. 비슷해요. 어, 선생님 빨리 끝내라는 거. 그러면 저한테 메시지 주시겠어요? 다음에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시든지. 이게 일방적인 강의가 제일 재미없어요. 예. 그 저기 그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총무님이라도 누가 대표되시는 분이 메모 주시면 미리 주시면 제가 다음 주 이맘때니까 그때 해서 어차피 좀 더 알차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 궁금하신 점 그때 더 알차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